저는 이 조국 대표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. 네. 이 개헌에 갑자기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이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된다. 예. 아, 이게 너무 기시감이 들어요. 박근혜 탄핵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우리 열심히 탄핵 투쟁하고 있는데 명예로운 퇴진, 명예로운 하야하시라고. 근데 조국 대표의 이 발언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왜 이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 느슨 탄핵 정국을 되게 느슨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, 이런 방안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4년 중임제면은 윤석열이 얼마나 더 하는 거예요? 2년. 2년. 1년. 2년이죠, 2년. 2년 더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번이 3년 차니까요. 근데 3년은 너무 길다 하는 말과 안 맞잖아요. 그러네. 이거 안 돼요. 이러면 사기예요. 일단 본인이 한 말과 좀 안 맞는다 생각이 들고, 네. 국민들은 이렇게 해줄 의향이 전혀 없죠. 전혀 없죠. 네. 윤석열 살려주고 싶은 마음 없고요. 네. 뭐 설사 살려준다면 지금 내려오면 또 몰라. 네. 살려면 드릴게요. 명예를 줄 생각이 없어요. 그렇죠. 저희는. 명예로운 퇴진은 없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조국 대표의 발언은 그간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,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. 그게 1년 일찍 종식.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. 조기 종식을. 1년. 근데 개헌을 통한 조기 종식을 주장했으니까. 아니 근데 국민들이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냐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탄핵 이런 줄 알았지. 바로 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. 그럼 조국혁 씨는 지지한 사람들이 4년 기다리려고 지지한 거 아닐 텐데요. 아니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.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속의 성과를 거두고 전국이 전면적인 대결 상황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꺼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김 빼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가 오히려 해야 될 일은 그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자신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. 좀 쇄빙선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. 개헌을 저는 4년 중임 때 찬성이거든요. 저는 개헌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단 끌어내린 다음. 그렇죠. 윤석열이 끌어내리고 국힘당이 청산돼야 4년 중임제가 안정화돼요. 그렇죠. 윤석열이 두 번 하면 어떡해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럴 일은 없겠지만. 네. 그래서 당연히 탄핵 후의 개헌. 이게 맞는 구호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방도와 지금 단계를 그 서로 단계들을 좀 다르게 밟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국민들이 쭉 견인해 나가지 않겠나. 이번에 보니까 조국 신당이 광주에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. 그 총선 이후에 하는 걸 보고 지지도를 선택을 하셨을 텐데 약간 미비하죠 지금. 활동 자체가 자꾸 대화 협치 윤석열이 술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 이제 4년 중임제 개헌까지 딱 꽂은 거거든요. 이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다. 네,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빠르게 이제 탄핵 전선에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